라디오 삼국지 제14 제갈공명 그 네 번째 수경 선생 사마귀와의 만남 이후 인재의 필요설 절감한 요리는 제갈공명을 만나기 위해 융종 땅을 찾아갔습니다. 무려 세 번의 방문 끝에 요리는 마침내 제갈공명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 황수님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 세 번이나 이루어진 곳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모두들 몰랐습니다.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기별도 없이 선생의 댁을 방문한 제가 오히려 신뢰를 보냈습니다. 선생의 공명을 듣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누지 못해 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양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한 초원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황수께 가르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몸에는 연한 하늘색 합창이를 두르고 머리에는 윤근을 쓰고 앉아있어도 남들리 커 보이는 큰 키 옥을 다듬은 듯 하얀 얼굴 그리고 청한 음성 공명의 수려한 기쁨 앞에 유비는 이미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 이때 공명의 나이 27, 유비의 나이는 47이었다. 공명 선생, 선생께서는 천하를 경영할 큰 재능을 갖고 계시면서 혹시 그 능력을 숨기려고만 하십니까? 부디 이 유비를 위해 가르침을 주십시오. 황숙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원하십니까? 천하를 구하고 백성을 구할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이 황숙, 그럼 외람 때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동탁에 난 이후 이때는 실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 원순은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으나 결국 조수에게 패하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늘 때문에 천실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입니다. 오늘날 조조는 천재를 등에 업고 정병 100만의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강동의 소능군은 상대를 이용하며 국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땅은 검하고 백성은 단결하고 있으며 인재는 무수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승리하기 벅찬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유왕숙께서 계신 이곳 형제 땅은 군사력을 기르고 힘을 기축할 수 있는 천혜의 땅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유패는 우유부단하여 이 땅을 지킬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서쪽은 41주의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곳에 이중 또한 덕이 부족하고 인망이 없어서 세력을 키우기에 적당한 땅입니다. 먼저 형주를 취하고 이어서 서쪽을 정복한다면 위와 오에 맞먹는 강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손권과 설 잡고 조조와 대립하며 천하에 임한다면 한실의 부흥과 천하 백성의 구원도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 3분지계이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갈공명의 천하 3분지계. 27살 젊은이의 가슴에 품어왔던 이 웅대한 계략에 따라 이제 후한 말 중국은 또 한 번의 대파란이 일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잠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그 삼국지는 흔히 그 조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명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대영의 대서사시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후한 말 황건의 나무로 시작되는 삼국지 전반부를 조조가 조조가 화려하게 장식을 해줬다. 누가 보면 대갈량이라는 아주 그 혜성 같은 시대가 조조로부터 그 파통을 딱 이어받아서 대미라는 장식을 해준 거죠. 천자를 공유하고 하북하고 그 형주까지 가져가면서 한때 그 중국의 파락을 석권했던 조조의 화려했던 그 시절은 남양 땅의 초려에서 주경야독을 하던 한 젊은이 등장과 함께 그 막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다 이 말이에요. 불과 27, 야 이게 참 27이구나 뭐였나 모르겠는데 그 27 젊은이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웅대한 계략은 당시 그 시대 상황을 아주 촉촉히 파악하고 그 나아갈 방향을 아주 일정히 치밀하게 제시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이 제갈량이 찬사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물론 뭐 좋은 얘기인데 발건도 있어요. 만만치 않은데 후한 말 삼국정리라는 대변화는 당시의 그 정세가 일으킨 자연스러운 풍운이지 이게 그 제갈공명이라는 인계 개인은 우리가 준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천하 3분지계라는 웅대한 계략 이것도 제갈량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당시 그 이미 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주장을 이 제갈량이가 그냥 우리 지생각인 것처럼 유비한테 설파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제갈공명의 능력을 폄하하는 반공명파 사람들 주장인데요. 모두 진실에 대한 판단은 역시나 삼국지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몫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야 눈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공명 선생, 선생님 그 큰 뜻을 저와 함께 실현해 주십시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황숙님께 반문의 신뢰를 보면서 오늘은 사주의 뜻으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전 세상에 나갈 뜻이 없습니다. 공룡 선생, 선생이 돕지 않는다면 한나라와 천하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부디를 도와주십시오. 윤 기도하는 자들 공원아. 이런 유비의 진실한 태도에 공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황숙의 뜻 잘 알았습니다. 미천한 저를 그토록 원하신다면 저 또한 황숙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정하십니다. 예, 공룡 선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룡은 그렇게 몸을 일으켰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누워있는 용이라고 불렸던 와룡 선생 제갈량이 마침내 승천을 위해서 일어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오랜 세월 시련과 고난을 헤쳐온 유비 일생일대의 쾌거이기도 했다. 야 석규야 내가 대사치잖니. 대본 내려놔. 니네 사람 보면 내 대사에 집중한 말이야. 야, 저 니들 얘기 들었냐? 그 신녀석의 유리라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웃기대고 제갈량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요즘 꽤나 애쓰는 모양이라고. 야 미쳤어. 저런 총 받은 사람한테 마음을 줄 수가 있겠어? 그치 내 생각이 그게 사람 헛짓을 한 거지. 오랜 전란을 피해서 형조 양양땅에는 당대의 석학 인재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공룡에 대한 유비의 짝사랑은 대단한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 말이야 세상에 모르는 거다. 내 친구 안장녀와 김용준아 그 유비라는 사람 말이야 지금이야 뭐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릇이 달라요. 여기 형조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인기가 짱이야. 야 이마 필 그래서 석필이 자네 뭐 지금 공룡 유비 밑에서 일할 건다 그런 물장이 막 똑끼고 가서 난 일을 아니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거지. 야 참 켜서 기가 막혔다. 야
공명이 눈은 무슨 깜장 단추 두 개 박아놓은 거야. 공명이 멀었어? 야, 그 좋은 자리 다 놔두고 왜 앞에 유비한테 가 있는 지금 유비는 유비는 장래성 있단 말이야. 장래성 퓨처. 야야 장래성. 야, 마필 너 그럼 나랑 팔레 할래? 내기 할래? 내기? 공명이 유비한테 가라 안 가라? 아, 좋다. 그래 좋아. 만약에 공명이 유비네 뒤로 들어가면 하필 네가 시키는 거다 다 앉아. 아 그지. 아 그만 좀 나겠다고 진짜지. 야, 아니 진짜 좋아 좋아 그럼 그럼 만약에 말이야 이 공명이 이 사람이 유비한테 가게 되면 그 공주 네가 저기 저 해설하시는 양조 선생님 있잖아. 저 아이씨하고 야, 서필아, 널 새끼가 무슨 권성같이 생겨가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내 얘기를. 아, 진짜 더 할 거야. 오빠, 아, 저, 가서 먹어. 물론 내기 나중에 한번 잡겠다. 어떻게 내가 이거 좀 안 해. 그래, 지금 안 얘기한다. 아이고, 끝이 끝이 소리. 얼굴 너무 얘기한다. 야, 용주마. 서필아, 저기, 야, 저거 좀 봐. 뭐야? 저기 저 사람 저거, 유비 맞지, 유비? 그치, 유비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저거. 저거 제가 공명이잖아. 그렇지. 뭐 저거. 아 저거. 그렇지. 그래 저 뭐야 저거? 유비 저 사람 센데. 어떻게 공명 마음을. 그거 해보란 말이야. 빨랑 저기 해설자 양조선생한테 가서. 저거 뭐 해. 봐. 야 선배야. 그냥 농담한 걸 다시 말로 시끄러워요. 자 여보세요. 어서오세요. 빨리 선생님 준비하고 있어. 빨리. 나 아까 점심에 삼겹살에 마늘 양파 생강 다 먹었어. 한냄새. 내가 지금 양파 씹었어. 아유. 너 왜 남의 발을 빨어. 발냄새 하는 데 입에서 없다. 빨리 해. 빨리. 아 한 대 거 한 대 거. 빨리. 저기 밖에 계신 분들 저기 라디오 보내 좀 주셔주시고 여기 스튜디오 조명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운. 지훈. 야 이리 와. 공명이 유비의 마카로 가게 된 이 사건은 당시 형조 땅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대단한 화제가 됐다. 자 그렇다면 공명은 왜 유비를 선택했을까? 여기서 잠시 공명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먼저 공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최주평의 간접 진술이다. 공명이 왜 유비를 선택했을까? 그건 공명이 평소 지니고 있던 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명은 자주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교했는데요. 관중은 춘추시대 진나라 황궁을 패대로 만든 인물로 오늘날까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상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또 춘추시대 당시 최고를 자랑하던 진나라 황궁은 최고의 명장이었다.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형편이 틀려서 그걸 최초로 공격했다. 이안에는 과 아기에 비교하곤 했던 공명은 그들의 재능뿐 아니라 그들이 걸은 길까지도 닮고 싶어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의 꼬리보다는 달걀 머리가 되고 싶었던 공명의 포부가 유비를 선택한 결정적인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 석광원의 간접 진술이다. 아, 예, 뭐, 저한테 조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때 영웅본색이나 별싸움 같은 홍콩 누아르 영화에 열광했었는데요. 아, 이런 류의 홍콩 영화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 남성들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이유는 이들 영화 속에 담긴 사나이들 우정,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제갈 공명이 삼국지 등장 인물 중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의리 때문이었어요. 훗날 이대걸 친구의 눈물겨운 충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갈 공명은 의리의 화신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을 만치 실리보다는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의 이런 성격상 이미 명백하게 한조에 대한 배신을 드러낸 조조나 손권에게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고 그 마지막 부부가 바로 유경 내가 공명 선생을 얻은 것은 물과 물을 먹고 갔다. 틈 만났다는 수어지교의 고사. 그러나 상대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갔다. 그런 틈 만나면 공명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어이 거기 공명 선생. 아, 왜 그러십니까? 되게 아는 게 그렇게 많다면서? 예 모르는 것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럼 내가 뭐 하나 물어보지. 요즘 일본 사람들이 또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 독도는 경상북도 얼룡군 남민노동 일본지 동경맥 32의 독이 37 도의 위천선어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특산물 확진과 꼴뚜기 태풍명태 거북이 양말 물새 등이십니다. 그리고 세종체독 제리지 50페이지 세트 출력 독도는 남겨. 좁인데. 좋아. 그럼 이번에 이라크에서 벌어진 포로 합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아, 좋습니다. 전쟁에는 일련의 희생자를 보여 1864년부터 1946년까지 모두 네 차례가 이루어진 전력을 지뢰봐 세대 영웅으로 세 번째로 전쟁 포로에 보낸 것이다. 장비 뭐냐? 그럼 평상과 집중하란 말이야. 포로는 항상 인내로 대우해야 하고 포로에 대한 법은 금지되며 그 신체력을 중요하고 포로에 대한 철학 무시하고 그냥과 의뢰를 제공해야 하며 직접으로 평가에 대우해야 한다. 명심해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포로 합대는 명백히 제외가 협조를 위반 행위로서 중고자들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내주는데. 잠시만. 왜 저 재밌는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 내봐. 아리랑과 스리랑은 누가 나왔을까요? 아리랑과 스리랑을 누가 나냐고? 글쎄 노래를 해보시죠. 아리랑 세기 스리랑 아자리 그만 예예예 정답은 아자리입니다. 오야 야 그거 재밌다. 그리고 잠시 후 정답. 왜 그래? 형 내가 문제 하나 낼 때 맞춰봐요. 아리랑과 스리랑은 누가 나게요? 글쎄 누가 나나? 참 정답은 아라리예요. 아라리? 어째서? 일단 아리랑 노래를 불러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야야야 창가부 하는 거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뭐야 이거?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그 대목이? 이상하다. 잠깐만 형.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씨 그 아라리가 났네. 이거 왜 안 나와? 아 진짜 아까 공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이 공명의 대화를 이치고